자, 다음 봅시다. 그 자동병합하는 도중에 자동병합이 방금은 성공했죠. 근데 아주 가끔, 대부분 자동병합이 잘 성공해요. 근데 가끔 실패하기도 해요. 그걸 merge conflict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병합이 git pull 명령에 의해서 병합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까지 작업한 내용은 다 이렇게 맞췄어. 병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A 학생이 뭔가 열심히 일주일 작업해서 커밋하고 푸시했고, B 학생도 열심히 작업해서 커밋하고 푸시 알렸더니 푸시에서 에러가 났어. 왜? A 학생이 먼저 푸시했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한 다음에야 푸시할 수 있죠. 그래서 B 학생이 A 학생이 푸시한 걸 다운로드하려고 git pull을 했어요. 그러면 패치. A 학생이 먼저 푸시한 내용이 다운로드 되죠. 패치. 그다음에 지금 B 학생이 작업했던 거랑 여기서 병합이 일어나요. merge. 이 merge가 대부분 잘 돼. 자, 이 git pull 명령. 만약에 B 학생이 일주일 동안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패치는 성공했고, 멀지 할게 없잖아. 일주일 동안 놀았어. 그러면은 멀지 할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성공이죠. 일인 경우에도 메시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나중에 그 메시지 나올 때 설명해 줄게요. 이게 작업한 게 없어서 병합될 게 없다. 그런 메시지도 나와요. 병합. merge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merge 성공한 경우. merge 성공한 경우 메시지는 우리가 바로 전 실습에 나오지. 바로 전 공동작업 1번 그 merge git pull 했을 때그 메시지를 보면 돼요. 여기 merge made by the recursive strategy. 이 merge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merge가 made by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무슨 strategy죠? 저건 기본 strategy니까 OK이고 merge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1번 상황 merge 할게 없으면 여기에 fast forward라고 나와요. fast forward. 간단히 여기다 메모를 하자. 참고,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참고예요. 1번 상황. 네가 뭐 작업한 게 없으니까 merge 할것또 없다. 그러면 그 git pull 명령 출력에 fast forward라는 문구가 보일 거고, 친구가 작업한 거랑 내가 작업한 거랑 merge 했고 merge가 성공했다. merge made by 문구가 보여요. 여기 이렇게 merge made by 보이죠? 이런 문구가 저 출력의 아래 밑에 한 두세 줄쯤에 보여. Merge made by. 이런 긴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는 꼭 마지막 한 두세 줄은 꼭 보는 게 좋아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3번. Merge가 실패할 경우. 그럼 이 경우는 그냥 Merge conflict라고 보여요. 머지 컴플릭트. 머지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실패했냐? merge는 소스 코드 줄 by 줄, 줄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경합을 해요. 그런데 merge할 두 커밋에서 수정된 소스 코드 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정한 소스 코드 파일하고 친구가 수정한 소스 코드 파일하고 파일이 다르다. 그럼 그냥 merge 성공이야. 그런데 나도 hello.java 이 파일 수정했고 친구도 hello.java 그 파일 수정했어. 둘다 hello.java 소스 코드 파일 하나를 둘다 수정하긴 했지만 각각 수정한 줄이 달라. 그러면 성공해. 줄 단위로 병합하니까. 그런데 어느 한 줄을 나도 수정했고 친구도 수정했어. 이 경우가 실패해요. 그 깃이 인공지능도 아닌데 한 줄을 두 사람이 수정하면 어떻게 합쳐? 이건 사람의 약체야지. 그래서 merge conflict가 발생하면 자 이제 사람이 merge해야 돼요. 사람이 이제 수동 merge해야 돼요. 자, 그 merge conflict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자 앞에서 했던 실습에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메인점 자바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커밋. 메인점 자바 수정.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징 열에 올리고,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지금 메인점 자바 수정 커밋이 하나, 앞에서 여기까지 했고, 아까 merge 했었죠? merge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작업. push. 이렇게 맨 마지막 줄에 메인 화살표 메인 나오면 푸시 성공한 거고. 그러면 뭐 리모트 리포지토리 가보면 푸시된 메인점 자바 수정 이 커밋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점 자바 수정이 로컬에도 있고 푸시됐으니까 리모트에도 있죠. 이클립스 학생이 hello.java도 수정하고, 이거, 저, 자바, 문법을 하는 거 무시해요.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실행할 것도 아니니까. 이 실습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문법을 하는 거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실행할 거 아니니까. 근데 메인점 자바도 수정했어. 두 학생 다 메인점 자바를 수정한 거죠. 아니, 이거라면 안 됐구나. 학생이 뭐안 된다고 해서 가져온 거고. 내가 하던 거에서 해야지. 이클립스 학생이 메인점 자바 수정을 헬로점 자바 메인점 자바 둘다 수정했어요. 그런데 두 학생 다 메인점 자바를 수정했고 같은 라인을 이 줄을 둘다 수정했어. 그러면 이제 머지 컴플리트예요. 똑같은 줄을 둘다 수정하면. 그런데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먼저 커밋을 했지. 이클립스 학생이 커밋했고 푸시했지. 자, 이클립스 학생도 뒤늦게 헬로 클래스 수정.
커밋하고 비트푸시하면 보나마나 푸시 실패야. 보나마나 실패야. 왜냐? 그 다운받을 거 있잖아. 새로운 커밋이 올라오면 그거 다운 먼저 받아야 푸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먼저예요. 다운로드. 이 경우는 다운로드, git fetch도 되고 git merge도 되는데, 여기 언제나 이런 명령 뒤는 마지막 한 두세 줄꼭 보라고 그랬죠? 여기 merge conflict라는 문구가 보이죠. merge failed라는 문구도 보이고, merge failed, merge conflict. merge conflict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두 학생이 동일한 소스코드를 수정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git push 실패는 다운로드부터 먼저 해라 있는 거고, 이건 에러가 아니고 리젝트죠. 풀하고 푸시해라. 거절당한 거고, 그래서 git pull 했더니 git fetch는 성공하지만, git fetch는 그냥 단순히 다운로드라서 그거 실패할 리는 없고, merge에서 이렇게 실패했어요.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소스코드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merge conflict가 난 파일에는 이런 merge conflict를 설명하는 구조가 보여요. 아이콘으로도 이렇게 merge conflict가 난 소스코드 파일 이렇게 빨갛게 Merge Conflict 아이콘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클립스 학생의 리포지토리는 이런 구조예요. 자, 메인점 자바 수정, 다운로드는 git fetch, 명령은 git fetch고 git fetch는 성공했어. 그리고 hello 클래스 수정은 이 학생이 지금 작업한 거야. 이두 버전이 merge가 돼야 돼. 이 merge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merge가 성공하면 merge commit이, 그 merge된 버전 commit이 자동으로 commit 되는데, 멀지가 실패하면 당연히 커밋도 안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멀지 컴플리트가 발생한 파일을 열어보면 저렇게 이렇게 보여줘요. 자, 앞부분이 내가 수정한 코드고, 아랫부분이 친구가 수정한 거야. 두 학생이 다이 줄을 수정했는데, 이거 자동 병합 안 된다 해서 내가 수정한 거, 친구가 수정한 거, 둘다 보여줘요. 위가 내가 수정한 거, 아래가 친구가 수정한 거. 그 다음에 여기 헤드가 바로 내가 지금 작업한 거란 뜻이야. 그게 헤드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 뭐라고 뭐라고 침입진수 40개가 보이죠? 이게 친구가 수정한 그 커밋 해시죠. 아이디. 커밋 아이디를 커밋 해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두 명이 출제한다면 누가 저거 수정했는지 뻔하죠. 저두 명이니까. 나 아니면 쟤죠. 그런데 한뭐 대여섯 명이 수정한다. 그러면 이 소스가 뭔지 이해가 안 간다. 병합하려고 봤더니 친구가 수정한 소스가 이해가 안 가. 그럼 물어봐야지. 지금 뭐한 건지. 그러려면 어떻게 추적하냐면, 커밋 해시를 보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가서 커밋 목록을 보면 저 해시의 커밋이 보이겠지. 그리고, 아, 해시, 리모트 리포지토리까지 안 가도 된다. 여기 터미널에서 git 로그 하면 로그 목록이 쭉 보이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시를 보면 여기 해시예요. 커밋 뭐라고 침입진수 해시를 보고 그요요 요걸 요 해시를 찾은 다음에 그 해시의 오더가 누군지, 아 얘가 잡은 거구나. 이제 걔한테 연락하면 되지. 무슨 파일에 몇 번째 줄, 이거 뭐냐, 무슨 뭐한 코드냐 물어봐야죠. 이해를 해야 병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작업한 코드 이해하고, 내가 작업한 코드는 뭐 당연히 내가 알고 있고, 이해를 해서 이제 하나로 코딩을, 즉 이건 뭐 기계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해한 다음에 다시 코딩하는 식으로 병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친구가 구현한 거, 내가 구현한 거 합친 거다. 이건 사람만이 할수 있지.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수작업을 한 다음에 그럼 수작업으로 병합을 한 거죠? 그러면 병합, 수작업 병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병합 커밋을 해야죠. 병합 커밋을 만들어야죠. 커밋 화면 들어가서 이렇게 스테이징 어레이에 올리자마자 이게 병합 커밋이기 때문에 커밋 메시지에 멀드 브랜치 어쩌고저쩌고라고 저렇게 보여요. 여기서 커밋 메시지 입력 안 하고 그냥 커밋해도 되고 아니면 뭐 수작업으로 뭐 했다라고 간단히 설명 더 적어도 좋고. 그래서 뭐더 적지 말고 그냥 커밋만 합시다. 아니면 뭐 적기 싫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주석으로 막혀 있어서 주석으로 된 부분은 안 남아요. 근데 이거 요 주석 정도 제거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 파일에 저렇게만 주석만 제거해도 저 파일에 컴플리트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그래서 저 파일에 컴플리트가 있었다니까 저 파일은 사람이 수정했다는 게 되는 거지. 누가 수정했는지는 저 오더에 남아 있고. 이렇게 주석 정도 이렇게 열어주고. 왜냐하면 자동 커밋인지 수작업 커밋했는지 이 정도는 구별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커밋 화면 이렇게 돼요. 이 커밋은 수작업 월드에서 커밋한 거죠. 그리고 요 그림이 이해됐다면 git log 그래프를 보거나 아니면 이클립스에서 쇼 히스토리를 보면 저렇게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혹은 git log 그래프 date order eclipse 히스토리나 아니면 git log 그래프 date order나 똑같아. 자, 이상이 없으면 푸시 그러면 수동 멀지한 것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공동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맞추고 그다음 각자가 열심히 작업한 다음에 작업 결과 또 모아서 멀지 다 하고 또 각자 또 작업한 다음에 또 멀지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 팀원들이 열심히 각자 개발하고 멀지하고 또 각자 개발하고 멀지하고 이래서 옛날에는 팀 풀제 가려면 자주자주 모였어야 됐는데 그리고 같이 밤새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모이고도 원격으로 채팅해가면서 뭐 전화 통화해가면서 아니면 줌 회의해가면서 또 소스 코드는 다 이렇게 깃 이용해서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작업들이 지금 일단 소스 코드는 이렇게 이미 깃과 깃허브로 원격 작업, 공동 작업 활발하고 이제 그 문서 작업도 이제 버전 관리 이렇게 또 각자 작업한 것 자동으로 멀주해 주고 이런 게 점점 문서도 오피스 같은 문서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후쯤이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 사무직원도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측면이 미국이 좀더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무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하죠. 빈 사무실이 많아져서. 미국의 빈 사무실이 많아진 이유가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었대.
우리나라도 한몇년 후쯤이면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팀플 제할 때도 이렇게 깃과 깃헙 이용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협업하는 거 매우 추천해요.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갑시다.